아니 야. 야.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케이브맨스 빅점프래요. 제가 이 게임을 왜 갖고 오게 된 걸까요? 그냥 장작분들이 추천해주셨는데 되게 이상한 게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또 이상한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글 패치도 있다고 해서 적용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지요. 난이도는 개같이 어려우니까 쉬움으로 새 게임. 흠! 흠! 모두들 큰일이다! 왜 그러래, 형제? 야만인들이 형제들을 습격해서 납치해갔어! 뭐라고? 이대로 서 있을 순 없지. 과로 가야 해. 범죄들은 초원 넘어 산 넘어의 선원의 동굴로 끌려간 것 같아. 워낙 다섯 명만으로 야만인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범죄들 일부는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럼 구출한다면 힘이 되어준단 말이고 말인 거구만. 좋아, 그럼 구출하러 가자고. 약, 약, 흠, 약. 움직이는 소리가 왜 저래요? 아침 초원. 약, 약. 어, 쟤네가 야만인인가봐. 야, 점프로 조져주자. 제가 아까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무려 여기에 비밀장소가 있더라고요. 좋았어, 다 구했어. 아직 3명의 인질이 남아있군. 이 게임 시스템이 오래 달리면 점프력이 증가합니다. 그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 가속도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은 되게 조금밖에 점프를 못하더라고. 한 4대 맞으면 죽더라 저거. 자, 깃발 체크포인트. 10분 쉬워. 오, 야만인들 멍청해가지고 구렁텅이 속으로 그냥 빠져 죽었어. 하지만 나에겐 체크포인트가 있지. 아, 이 시체 뭐야 이거. 왜 자꾸 만져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좋아. 어? 나이스. 오, 다 구했어. 아, 이게 목숨이 늘어나는구나. 왼쪽 위에가 목숨인데 주민들을 다 구하니까 목숨이 늘어나요. 뭐야 쟤. 어디 갔어? 사라졌어. 내 머리를 계속 밟게 하니까 완전 미친 듯이 스프링 돼가지고 맵 밖으로 나갔나봐. 아니, 미친 뒤졌어요 또? 좀 천천히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좀 하다보면 되게 스피드를 뭐라고 해야 되지? 스피드를 느낀다고 하나? 되게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빨라져가지고. 아니! 아니! 오케이, 좋아. 아, 컨트롤 미쳤. 아, 너무 잘해요? 됐어. 아, 정신없어, 게임이. 이 노을진 초원. 좋아. 석양을 보면서 달리는 거야! 살려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야. 자, 보라고. 달려! 아, 바로 맞췄죠? 석양이 지기 전에 핫! 핫! 뭐야 얘 어디서 나타났어! 아! 우린 할 수 있어! 저 석양을 봐! 밝게 빛나고 있잖아! 브금까지 이러니까는 사람이 미치네. 감성 터지네요. 아! 아! 체크포인트 코앞에서! 지금이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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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막혔어. 오! 인질 구했어. 아! 아, 정확하게 밟기도 너무 힘들어. 고도의 컨트롤로 다 밟아. 자, 이제 한 명씩 그냥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오는 애들 다 모지고 가겠습니다. 이 시체 널브러져 있는 거 봐라. 야,
이건 뭐야? 갑옷이야? 약. 대박. 흠. 흠. 약. 약. 뭐 이런 게 있냐? 약. 아니. 흠. 좋아. 흠. 잘하고 있어. 나랑 좋네. 약. 아. 진짜. 아. 개빡치네.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아, 괜히 했다 이거. 새로운 세상은 뭐야? 형제들 와줘서 고마워. 모두들 알다시피 야만인들이 침략한 후로 우린 쉴 틈이 없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세상. 옳소! 먼저 내가 야만인들을 처리하고 길을 개척해야 해. 설령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해. 여기서 죽으면 내가 그걸 이어서 받을게. 허나 죽지는 마. 물론 그럴 생각은 없어. 그럼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잠깐 기다려. 여러 곳에 형제들이 잡혀있어. 그들을 불어준다면 큰 힘을 보태줄 거야. 좋은 걸 들었군. 그럼 잘 있어 형제들. 야! 무사하게 빌어. 약! 뭔가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오. 약! 오. 약!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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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세이브 안 해! 그러다가 뒤졌어! 아우 제발. 와 뭐야. 와. 야 근데 나 방어구 끼니까 확실히 단단한데요? 좋아 달려! 토! 토! 와라 수목금 토! 오우야 뭐야 저거. 아 됐다. 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와 흠! 뭐야 저거. 밑에 인질 잡혀있어. 와 개쩔었다. 방금 진짜 멋있었다. 야 아니 이걸 다 잡아야 돼? 와 깨버렸죠? 너무 멋있다 나란 존재. 달려! 저 푸른 초원을 향해! 아 멈췄어. 나비. 야 근데 갑옷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걸? 아, 망했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다 스카이 콩콩이야? 어우야. 아 벽에 살짝 닿아가지고. 아 제발. 여러분 형님들. 형님들! 뭐야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벽에 박혔어요! 아 죽었다. 흔! 흔! 어? 벽타기가 되네? 아 대박. 갓겜이잖아? 아! 내 갑옷 어디갔어? 아 죽을 때마다 갑옷이 사라지는구나. 아 좋았던 시절 다 갔다 이제. 흔! 흔! 아이 미친! 마지막인데? 제발! 이거 뭐야 왜 빈 공간이 있어 여기 아래. 아이 칼같은 타이밍.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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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잡으면서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하면 그냥 깨거든요? 근데 이 게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깬다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막 히엇! 이러면서 점프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에 하는 건데 그 맛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구만. 근데 난 이 게임 다 즐긴 것 같아. 딱 여기까지가 끊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끌면은 되게 좀 힘들고 좀 루즈해질 것 같아요. 케빈스 빅점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저희는 최고의 빅점프를 봤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비겁한 변명입니다!